사람들에게 사연을 전하는 사람. 사연자 만나느라 사사사. 안녕하세요. 마지막 방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DJ 윤준호입니다. 저와 윤정씨가 2개월 넘게 진행한 사사사의 종착점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요. 왜 아직도 윤정씨 목소리가 안 들리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윤정씨가 방송 종종 휴가를 받고 싶다라고 말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마지막 방송을 맞아 잠깐의 휴가 시간을 드렸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게 되겠네요. 자, 그럼 방송 시작해 볼게요. 이번 방송에 나오는 사연은 방송국원들의 사연인데요. 제가 방송국원의 사연을 쓴 이유는 진행자인 제가 정상인지 아니면 비정상인지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단호하게, 정말로 단호하게 판단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도 상세히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물론 학우들에게 받은 사연으로 제가 판단을 내려드릴 수도 있지만 기분이 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러면 항상 하던 방송 설명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사사는 학우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받아 새내기들에게는 대학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헌내기들에게는 그때 그랬지라는 공감을 드리기 위해 기획한 방송입니다. 잠십자. 이번 주 주제는 저도 참 좋아하는 건데요. 제가 직접 해... 아, 이게 아니고 주제는 노래 듣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아쉬운 마음에 선곡해봤습니다. 트와이스의 시그널 듣고 오실게요. Trying to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hey! I must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I must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근데 전혀 안 통해 눈빛을 보내 눈치를 주네 근데 못 알아듣네 답답해서 미치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냈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눈짓도 손짓도 어떤 표정도 소용이 없네 하나도 안 통해 눈치도 눈치도 전혀 없나 봐 더 이상 어떻게 내 맘을 표현해 언제부터 난 네가 좋아 지기 싫다 미치겠다 정말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냈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트와이스의 시그널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아쉬운 마음에 선곡했다고 노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제가 트와이스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 입실렌티 표를 못 구하기도 했고 최근에 바쁜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기도 해서 결국 안 갔는데 트와이스가 왔다고 하더군요. 표를 구해뒀으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갔을 텐데. 뭐 어쨌든 제 개인적인 건 여기까지만 말하고 앞에서 이렇게 길게 말했다고 해서 주제가 아이돌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돌은 아니고요. 바로 게임입니다. 저희 방송국에도 게임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첫 번째 방송국은 박 씨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제가 직접 게스트로 나오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게임 관련해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있었던 게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주변 친구들이 다 메이플 아니면 카트라이더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과는 다르게 디지몬 RPG라는 게임을 했었는데요. 이 게임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제가 첫 번째로 현금을 게임 돈을 샀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현질한다고들 말하죠. 어릴 때 부모님께서 허락해주지 않아서 몰래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팅캐시를 사서 현질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들킬 것도 같고 그래서 조각을 내서 버렸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어렵게 돈을 써서 처음 산 것이 바로 팻목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왜 팻목이 때문에 굳이 제가 돈을 썼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친구들에게 남은 돈으로 팻목이를 나눠주기도 했는데 저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사연이 엄청 귀엽네요. 처음 게임에 돈을 써서 산 게 팻목이라니. 역시 초등학생 때 돌아보면은 내가 왜 그랬나 싶었던 게 많죠. 이 사연만 들으면 귀여운 초등학생의 사연이니까 매우 정상적이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자면 그게 시작이 돼서 점점 게임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쓴 게 어떤 게임이냐고 또 얼마나 썼냐고 물어보니까 아, 이 친구는 비정상이 맞아요. 네, 이 친구는 정말 비정상이고요. 방송국은 박씨가 최근 꽂힌 노래 혁오의 톰보이 듣고 다음 국은 만나볼게요. 난 엄마가 늘 베푼 사랑에 어색해. 그래서 그런 건가 늘 어렵다니까. 잃기 두려웠던 욕심 속에도 작은 예쁨이 있지. 난 지금 행복해. 그래서 불안해. 폭풍전 바다는 늘 고요하니까. 우리부터 빨리 타면 안 되잖아. 나는 사랑을 응원해.
빨리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사랑을 응원해. 그럼 노래도 들었으니 이제 마지막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방송국원 이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이번 연도 설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때는 게임을 잘 안 하던 제가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켓몬고였는데요. 워낙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인기가 많아서 한번 깔았는데 포켓몬을 모으는 재미에 종종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 누워있는데 피카츄가 주변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랑 잠옷에 패딩 차림으로 헐레벌떡 나갔는데요. 나가보니 그곳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답니다. 라고 사연 말씀해 주셨어요. 이야, 포켓몬고의 이 당시 인기를 잘 실감하게 해주는 내용이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처럼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 사연을 들으니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피카츄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저는 이 사연 정상 드리겠습니다. 뭐 게임을 라이트하게 즐기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니까요. 자, 이것으로 저희 사사사 방송이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2개월간 어떠셨나요? 추억파리 플러스 대학생활에 도움이 되셨나요? 여태까지 총 14개 정도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 학기 동안 진행하면서 이 방송에 미운정? 그런 비슷한 게 들었었는데 끝난다고 하니까 시원섭섭하네요. 방송 진행하면서 느꼈던 후회도 즐거움도 이제 내려놓고 곧 있을 기말고사에 대비해야겠죠? 하지만 이것만 끝나면 방학이니까요. 학우 여러분도 저도 파이팅해서 시험 열심히 보고 즐거운 방학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파이팅! 그럼 방송국원 이씨가 신청해 주신 에픽하이의 스포일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가 너의 모든 행동 속에 우리의 끝이 보여 아니라고 말해도 느껴지는 끝까지 봐야 할까 떠나야 할까 반전이 있을까봐 무슨 생각해
두 번 묻자 날 봐. 또 대답 아닌 대답을 해. 내일 비가 오려나 봐. 다시 창밖을 보는 너. 요즘 자주 보는 너의 옆모습. 너는 숨을 쉬고 넘쳐 솟는 정적에 잠기는 나. 빠져들면 안 되는 망상. I know 내 직감은 위험해. 한번 발들이면 딥해질 놈. 내 예민함은 심해. 뜻 모를 한숨이 잦아지는지. 떠나가는 마음은 한숨 한숨씩 차를 비우지. 왠지 예전보다 바쁜 생활. 연락이 드문 날들과 마지 못해 하는 대화. 그 썼던 지우는 말들 다 복선이겠지. 우연인지 몰라도 요즘은 시계 볼 때마다 등짐 분칠과 시침. 둘이 잠시 보여주는 미래 전부 클리셰. 수백 번은 본 듯한 이 뻔한 장면들인데 왜 난 가슴을 졸이는지. 우리 시작에 했던 많은 약속들 바빠서 잊은 건지 아님 벌써 잊기 바쁜 건지. 너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가 spoilers. 너의 모든 행동 속에 우리의 끝이 보여. 아니라고 말해도 느껴지는 spoilers. 끝까지 봐야 할까. 완전히 있을게 봐. I can't let you go. 난 크게 들려 하지 않은 말도 애써 아닌 척 하지만 난 알고 있어. 갈수록 내 숨통을 쥐는 희망할 추억. 어쩌면 내가 내 헛된 판타지에 널 가둬둔 건지도. 맞지 않은 배역에 너 역시 내게 맞춰준 건지도. 버릇처럼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늘 딴 생각. 대사와 다른 표정 어긋난 점막. 영화 같은 사랑을 하고 싶던 내게 걸맞은 버린 걸까. 끝내 너의 맘을 물어도 대답은 언제나 열린 결말. 그래 우린 늘 반전의 반전이었고 숨막히는 장면의 연속. 그 뜨거웠던 지옥보다 못한 이 식어버린 감정의 연옥. 난 끝이 보여. 상상 그 영상이를 끄지 못해 입에 술이 고여. 그럼 끊길 때 그나마 숨이 놓여. Just cut me out or kill me out. Happy ending은 됐어. Don't let me fade out. 너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가 spoilers. 너의 모든 행동 속에 우리의 끝이 보여. 아니라고 말해도 느껴지는 spoilers. 끝까지 봐야 할까. 완전히 있을게 봐. I can't let you go. 그러면 저는 이만 기말고사 준비하러 사사사.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윤준호, 기술의 이혜지였습니다. 들어주신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